엑셀은 오빠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통해서 네이버나 구글 또는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네이버나 구글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주로 어떤 서비스를 가장 먼저 이용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홈페이지에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요,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유저 폼이 나타나도록 유저 폼을 일단 만들어 볼 건데요. 유저 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VBA 편집창을 열어줘야 됩니다. VBA 편집창을 실행하기 위해서 단축키 Alt F11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VBA 편집창이 실행이 되고요. 또는 개발자 툴, 엑셀에서 개발자 툴을 가신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편집창을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개발자 툴이 안 보이시는 분의 경우에는 저희 오빠도 VBA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 툴에 오신 다음에 인서트 삽입에 가셔가지고요, 유저 폼을 추가해 주시면은 유저 폼이 추가가 되고요. 아마 유저 폼을 처음 실행하시는 분은 이 상태창이 왼쪽 아래에 위치에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태창을 오른쪽에 놓고 쓰는 걸 선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끌어다 사용을 하는데요, 이 상태창의 위치는 본인이 쓰기 좋은 위치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저 폼의 이름을 바꿔 줄 건데요, VBA 유저 폼에서 쓰이는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유저 폼이나 컨트롤을 편집할 때 이 내부에서 편집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되겠고요. 이건 저희가 네임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유저 폼이나 컨트롤이 외부에 보일 때 사용자에게 보이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캡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임과 캡션은 저희가 실제로 편집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네임을 바꿔줄 건데요, 유저 폼의 이름은 저희가 웹 로그인할 때 쓰이기 때문에 FRM 폼의 약자고요, 폼 웹 로그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름 캡션은 저희가 한글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 폼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은 툴박스를 통해서 각각 필요한 컨트롤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툴박스가 안 보이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뷰에 가셔가지고요, 이 툴박스를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툴박스 나타날 거예요. 자, 이 툴박스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옵션 버튼을 넣어줄 건데요, 그 옵션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유저 폼에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삽입이 되고요. 저희는 옵션 버튼이 총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총 3개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프레임을 넣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프레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라벨을 넣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라벨 클릭하신 다음에 프레임 안에 넣어주시고, 이 라벨은 저희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두 개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박스를 넣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클릭하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커맨드 클릭 버튼을 넣어줄 건데요, 이 커맨드 버튼은 마찬가지로 클릭하신 다음에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커맨드 버튼은 네이버, 다음, 구글에 총 세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복사하기에서 붙여넣기로 3개를 넣어줄게요.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크기를 넓혀서 3개를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컨트롤을 넣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각각의 버튼의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옵션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이 옵션 버튼의 이름은 저희가 옵션 버튼의 약자로 OPT 로 하고, 첫 번째는 네이버로 바꿔줄게요. 두 번째 옵션 버튼은 OPT 다음으로 바꿔주고요. 세 번째는 OPT
구글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으로 텍스트 박스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신 분은요, 텍스트 박스 클릭하신 다음에 단축키 F4키를 누르시면은 상태 창으로 이동이 되고요. 다시 F4키 누르시게 되면은 편집할 수 있게 커서가 이동됩니다. 여기서 TXT로 입력을 하시고 ID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TXT 패스워드의 약자 PW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으로 커맨드 버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신 다음에 F4키 두 번 누르시고요. 버튼의 약자 BTN으로 바꾸신 다음에 첫 번째는 네이버, 두 번째는 BTN 다음, 세 번째는 BTN 구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프레임이 이 캡션이 보이시죠?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임 캡션이 있기 때문에 이 캡션을 지워주기 위해서 프레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캡션을 공란으로 지워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옵션 버튼의 경우에도 이 옵션 버튼 1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쓸 이름은 네이버 로그인이죠.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음 로그인 바꿔주시고요. 구글도 구글 로그인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으로 커맨드 버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로그인, 다음 이것도 다음 로그인, 세 번째도 구글 로그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각각의 옵션 버튼과 이 커맨드 버튼의 네이버 로그인이죠, 바꿔주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옵션 버튼과 커맨드 버튼의 이미지를 삽입해 줄 건데요, 일단 옵션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픽처가 보이실 거예요. 이 픽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점 버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미지 팩을 다운받으신 다음에요, 첫 번째는 네이버죠. 그래서 네이버 로고를 넣어줄 거예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다음 로고를 넣어주시고요. 구글도 똑같이 구글 로고를 넣어줄 거예요. 커맨드 버튼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픽처에서 네이버 로그인 이미지, 다음도 마찬가지로 다음 로그인 이미지, 구글도 구글 로그인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은 선택한 이미지가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한 캡션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캡션과 이미지를 동시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픽처 포지션을 어버브 센터에서 레프트 센터로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다음과 구글도 컨트롤 키와 마우스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픽처 포지션을 레프트 센터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으로 이 사이즈를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프레임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라벨의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라벨의 경우에는 저희가 캡션에 가셔가지고요, 똑같이 라벨 1이 아니라 ID로 바꿔주시고요. 비밀번호도 똑같이 라벨 1에서 비밀번호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폼이 완성이 됐는데, 유저 폼에서 한글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한글 폰트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옵션 버튼을 일단 클릭하신 다음에 폰트에 가셔가지고요, 이 폰트를 기본적으로는 타워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타워마에서 에리얼로 바꿔주시고요. 에리얼에서 굵게 설정하신 다음에 OK 눌러서 바꿔줄게요. 그 다음으로 라벨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 폰트를 에리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라벨의 경우에는 글씨체를 굵게 해줘야겠죠. 텍스트 박스는 글씨체를 굵게 할 필요 없이 레귤러로 일반 글씨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배경 색상이 회색과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 배경 색상을 백컬러에 가신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컨트롤도 컨트롤 키와 같이 클릭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백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프레임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컨트롤 A 키로 모든 컨트롤 선택하셔가지고 백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셨으면은 실행을 해봐야겠죠.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재생 버튼이 있습니다. 또는 F5가 단축키인데요.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만든 유저 폼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옵션 버튼을 만드신 거 선택을 가능하고요. 그럼 텍스트 박스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제가 비밀번호를 보통 입력을 할 때 이 비밀번호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숨김 처리를 해주죠. 저희는 이 텍스트 박스에 숨김 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해줄 거예요. 다시 VBA 편집창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텍스트 박스 패스워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VBA 상태창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패스워드 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별표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저폼 클릭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숨김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보통 이 한글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이디가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로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실 때 한글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한글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과 비밀번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VBA 편집창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텍스트 박스 패스워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상태창에서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보시면은 IME 모드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IME가 노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노 컨트롤에서 IME 모드 알파로 바꿔줄게요. 이 모드를 알파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텍스트 박스에서 한글로 입력을 하더라도요 비밀번호 박스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입력창이 알파벳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변경하셨으면은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 박스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좀 보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유저폼의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다음으로 이 위치도 좀 끌어주시고요. 이렇게 바꿔보셨으면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실행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가 방금 만든 유저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삽입 가신 다음에 모듈을 가셔가지고요. 모듈을 추가하신 다음에요. 명령문의 이름은 서브를 통해서 show web login form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 저희가 방금 만든 유저폼의 이름은 이렇게 frm web login이었죠. 그래서 frm web login을 적으신 다음에 점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유저폼 개체에 해당하는 각각의 함수가 나타나는데요. 이 메서드 중에서 show라는 명령문을 이 함수로 이용할 겁니다. show를 적으신 다음에 엔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위에 보시는 재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유저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저희는 이 방금 작성한 모듈에 이 show web login form이라는 함수를 이 이미지에 입력해 줄 겁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요. assign macro, macro 지정해 가신 다음에 지금 저희가 방금 작성한 이 명령문이 보이실 거예요. 명령문 클릭하시고 OK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방금 작성한 유저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드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든 파일은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셔가지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 파일 형태를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유저폼을 만드는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만든 유저폼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코드를 입히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오늘 영상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VBA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